앞쪽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 자, 여기. 조생정. 왜냐면 또 조생정 나오는 시기에 하면 여기에 조생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자손은 자손이니까 햇빛을 많이 받을 수록 반사기가 갈수록 자손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창렬 같은 데는 그냥 무릇이 모이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부동산 때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왜? 작년은 6월 15일에 대성이 나오면요.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그냥 4.5kg 맞다만 가도 3만 5천, 4만 원. 그럴 때는 반응이 좋아요. 지금 원래 시세가 좋아요. 원래 가물면 맛은 좋잖아요. 맛은 여기 1%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1%짜리 농사 짓는 것 반면에 2,000원짜리 농사 짓는 거. 5만원짜리 농사 짓는 것 반면에 2만원짜리 농사, 2,000원짜리 농사가 있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재요. 잘 찍겠습니다. 감사님 오세요. 아, 저 좀 하시게 날 것 같아요. 고기만 있는다. 여기 덧다 버리는데, 거진 거 봐라. 거진 한 번, 이렇게 덧다 버리는데. 이거 봐, 이렇게. 상품이야, 그거는. 그렇게 되라고 했어요. 예, 네, 그때 그러라고 했어요. 아, 여기는요. 35년생 가수는 멸수령이 35년인데요. 새로 교체했는 거는 뭐 오르면 됐습니다. 규모는 한 1,500평 되는 가수인데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시는 빨간 거는 오얄 대석이에요. 어떻게 있는데? 아니 벌써 이거 한번 볼래? 오늘 세 번째 출하째예요. 굉장히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지금 이분요 가져 가면요 3만 5천원 정도 받아요. 그렇게 받겠어요. 지금 현재 오열돼서 견뎌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이분 뭐 나가면은 특담하는 4만 5천원, 2번 3만 5천원, 경매에서요? 예, 3번 3만, 3번 2만 2천원 이 정도. 5kg에 5kg. 5kg. 예, 5kg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유가 있고 햇볕이 하늘에 많이 땅에 많이 비치죠, 그죠? 이게 키포인트. 그리고 색깔이 잘 나고 과일도 굉장히 연물과 합니다. 농가도 다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유능한 농가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밑에 동치는 35년생이지만은 실제 열매 나는 가지는 대부분 뭐 6-7년생 이렇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갱신을 시키고 안에 있는 내부에 도장지가 나오면 그 도장지 하나하나 불필요한 도장지는 제가 해버리지만은 필요한 도장지는 내년도에 결과지를 만드는 도장지는 항상 살려둡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안에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국가만 받고 함께요. 풍차산을 찾은데 이게 있구나. 여보 요거 봐. 한 뼘 정도. 어? 나는 다 띄웠어. 다 띄웠어. 중간에 작은 것들은 다 따야 돼. 그죠? 접어요. 이렇게 햇빛이 햇빛이 그늘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적과할 때 그늘이 져서 좋구만. 천원짜리 이렇게 버린내는 거 아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가 있어? 야, 멋지게 잘 생겼어. 이렇게 복숭아하고
자두화구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시설 재배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V자 8m 바로 딱 부채가 달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균일하잖아요. 그는 균일한 과일을 많이 다쌤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절대 맞습니다. 근데 시설 재배가 할 수도 있지. 요즘 시설비가 많이 바로 전부. 써니 퀸이라는 신품 종류예요. 8월 한 5일 정도 돼가 나옵니다. 야, 이거 봐라. 8월 3일. 그 나무 봐라. 이 작은 나무 봐라. 바로 들어가보시면 훨씬 더 과일이 많이 달려있어요. 안 보여? 여기 지금 하나 두부 샀습니다. 근데 신맛이 좀 강합니다.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좀 늦게 딱 이런 때까지 놔둘 거예요. 써니 퀸. 킹페이크나 예? 보십시오.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령이 틀려요. 여기는 8년생이고 여기는 이제 4년차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접을 붙였어요. 아~ 밑에 품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하기도 따지도 편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가까운데? 이런 거네? 하나씩 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과간 거리가 너무 짧아요. 거두. 과간 거리가 유행이 맞겠죠. 과간 거리가 육전하기 때문에 조금 뜨거워야 합니다. 이게 가지고 이렇게 쳐버립니다. 치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도 이렇게 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네? 이거 우리는 뭐 이거 이 정도 띄워놓잖아요. 예? 네? 예? 여기 8월 따지면 8월 5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도 봐서 저렇게 이제 길르고 잘릴 거 잘리고.